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피도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교회를 보좌하며 말씀과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고 237을 빛으로 전하는 파수꾼을 세워 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친구라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며 능력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수종돌며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는다고 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말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시며 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를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자 양떼같이 하라니 사람이 크게 떠든다고 하신 하나님 300지교의 3천제자 1만 성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옥교회 하나님께서 올 한해 풍성하고 능력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담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모든 성도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에 선교사 합숙훈련과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하나 선교대회 그리고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70망대 70제자가 세워주게 하시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선교의 망대 전도의 망대가 세워주게 하셔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선교를 품게 하시며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주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망대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정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회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미치 않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히 남을 만한 인력, 영력, 체력, 지력, 경제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할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 유아 세례식,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세례식이 진행되어집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진행되어지고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문답 공부를 마치고 어제 저녁에 우리 문답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례식 또 유아세례식 입교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전체 세례받는 분들이 9명이고 유아세례받는 분들이 10명이고 그다음 입교가 3명입니다. 먼저 유아세례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명단을 호명할 때 부모님들이 큰 소리를 예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김라엘, 김주미, 박건우, 박이진, 박주원, 임성민, 장서윤, 정하리, 천송이, 리디아. 예, 유아세례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는 인정이고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아이를 자라도록 또 기도하는 배경이 되어줄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답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한 근본 문제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예,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복음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례자입니다. 세례자 명단 부를 때에 그 자리에 큰 소리로 예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건숙자, 건원희, 김동희, 김일관, 박경민, 석강빈, 이재숙, 임지훈, 최세은. 예.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당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받들어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오늘 세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함을 얻을 줄 믿습니까?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마지막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법도와 질서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입교입니다. 입교 김지민,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세요. 지은준, 최효인. 우리 입교는 유아세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유아세대를 받으므로 유아 때부터 교인이 되고 언약의 허락에 대하여 후사가 되어서 그 엄중한 부모의 맹세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유업에 관한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자 되기를 원함으로 당회가 문답한 결과 만족할 만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엄중히 서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세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신앙 고백과 서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장성하였으므로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로 서약하십니까? 큰 소리로 확신 가지고 예라고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입교자들이 예라고 대답 안 하니까 아이들이 예라고 대답해요.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삶을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맞추어 나가며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앉아주시고요. 유아 세례식부터 그 다음에 세례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라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김주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건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이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주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임성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장서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정하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천송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리디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건숙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건원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동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김일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박경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석강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이재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임지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 최세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유아세례 김라엘외 구명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라엘외 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세례 건숙자 외 8명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숙자 외 8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입교자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는 유아세례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식은 피합니다. 오늘 김지민 외 두 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야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하나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오늘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시기까지 세례식과 함께 선창식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언약을 따라서 오늘 세례식, 유아세례식, 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로 자기 인생의 망대를 세우며 교회의 망대를 세우며 현장의 망대를 세우며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세례를 받는 우리 친구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영적 세양시대의 주역들로 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들을 말씀과 기도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각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주의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유아 세례자들은 자리를 하나 올로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입니다. 7절, 8절, 9절 말씀. 잠언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받은 분들, 또 오늘 입교한 우리 렘넌트들,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세례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세계 우리 일본 리더순회와 함께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되었고요. 함께 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에서 훈련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 현지인들, 제대로 훈련 속에서 응답받고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부분들을 또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난 한 30여 년 동안에 그동안 그 자리에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기도 속에서 지켜나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1세대라 할 수 있겠죠.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일본의 전도운동, 렘넌트 중심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1.5세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 일본 렘넌트 대회도 우리 1.5세 목회자들이 다 준비를 하고 또 훈련들 받도록 신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참 감사하고 축복된 것은 일본의 전 지역 현이라고 하고 또 돌아갈 수 있죠.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전체 흐름의 메시지를 그대로 아이들이 응답받고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렘넌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보게 되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씨앗을 뿌렸는데 1.5세대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전 지역 속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제 3년 만에 모여서 대면으로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서 대회가 치러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렘넌트들 교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영적인 축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선교하면서 또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현장의 열매들로 답을 내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정말로 은혜로운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선교를 위한 헌신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선교사님들 빛의 망대를 세워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유럽
집회와 함께 유럽 렘넌트 대회가 독일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유럽은 어떠냐? 전 지역 구석구석에 유럽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전 지역 구석구석마다 귀중한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임도 있을 수 있고 한 사람의 제자가 그 지역에 숨겨져 있어서 계속 본부 흐름의 메시지를 타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유럽 현장에 많은 현장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번에 독일이나 나라에 한 군데 모여서 함께 또 말씀 받고 또 한 해 동안에 언약 붙잡고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제자들이 흩어지는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선교대회, 다시 말해서 우리 선교사 합숙과 우리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와 또 40일 집중 중남미 훈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현장에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짐을 알고 일에 여러분 만 중심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함께 축복된 자리에 함께 인도받는 그러다 세계 재앙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죠.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에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인생 별 거 없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은 그 말이 힘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 가져봤던 사람이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 솔로몬이 인생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런데 그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 했습니까?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과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근본이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근본이고 본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라.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집회에서도 내 속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그리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일본의 망대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인생으로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 그 답을 오늘 여러분 본문 통해서 찾아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 정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근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망대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망대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근본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근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면은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면은 육신적인 것까지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혹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뭔가 나도 모르게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들과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영적 사실, 영적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무너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중에 근본인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배에 참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 망대를 세우는 근본 중에 근본인 그 사실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3절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끌어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했어요.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끌어끼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속국되어 있는 민족이 해방받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잡히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은 독립운동함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3천 명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끓이끼는 거예요. 우리는 목걸이도 십자가 달고 다니고 귀걸이도 십자가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보기 좋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 자체는 끓이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민족이 독립운동하다가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십자가 처형되었으니까 그걸 바라볼 때마다 뭔가 마음에 끌이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했는데 헬라인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다 했어. 여러분, 교회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걸 이방 저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은, 아니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거예요. 왜냐, 쉬고 놀만 되지 왜 주일날 저렇게 교회 가고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사실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렇게 봤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볼 때마다 그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했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 또 헬라인 또 그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야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세례식도 세례받은 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 먼저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또한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옛자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옛자인 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권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 못 맡겨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결정권자로 살아가요. 그게 창세기 3장.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피조물입니다.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죠. 저는 그 창조의 원리를 듣고 전할 때마다 많은 힘을 얻어요.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것인데 물고기는 어디에 삽니까? 예? 대답하세요. 시시하다고 말 그냥 입 닫지 말고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뿌리를 땅에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요. 이게 타락이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 모든 것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 가지고 살아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자기가 결정할 결정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간 그 자체가 죄이고 그 자체가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 중심만 생각하고 남의 형편과 환경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주장이 맞으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집 가지고요 그걸 밀어붙이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뭔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답답하다. 뭔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실타리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야기하면 할수록 실타리에 꼬이는 부분들을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고집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니까 뭔가 대화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심에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나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틀리게 말아.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한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사시대에 반복적인 실패가 왔습니까? 왜 어른들이 계속 왔습니까? 사사기 속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멸망이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아니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됩니다. 오직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과연 틀린 것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한 모든 것들이 내 판단이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게 되죠. 군인들이 추기가 오는 자리에서 정탐꾼을 숨기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라합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면서 우리의 보는 눈과 예수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중심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게 하셨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했잖아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에 좋은 것, 먹은집스러운 것,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여기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사건들을 왜곡시키고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들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물 보는 눈조차도 어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틀리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된 보암직, 먹은직 그게 인생이 실패했다면 지금도 악한 사단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 나갈 때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가지고 2, 3, 7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여기에 눈이 안 열려지니까 세상을 의지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해요. 먹은직 쓰는 것을 의지해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라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창세기 3장이 계속해서 공격해서 일어나요. 사단이 그 부분을 잘 알고 공격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공격해왔는데 군인들을 몰고 공격해왔는데 그게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 왕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고 하나님께 이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주고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사신이 돌아가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이 결국은 히스기야를 공격해와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자랑한다 말씀했습니다. 제대로 영적 사실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고 여기고 오히려 나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악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언약을 선택하게 되고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때 롯이 선택한 땅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결국 소돔고모라였어요. 그 소돔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불로 심판 내릴 때 다 불타 망하는 소돔고모라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까?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끝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우상 숭배, 탐욕,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날마다 인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게는 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하는 내 인생의 과거의 옛자 창세기 3장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내게 남아있는 체질들, 창세기 3장의 문제들,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게 세례의 중요한 의미죠. 세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식 할 때 침례교에서는 그냥 물에 흠뻑 담굽니다. 합동측이나 뭐 다른 감리교 이런 모든 것에는 그냥 물을 뿌리는, 오늘도 제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 세례식을 했지만은 침례교회에서는 아예 물에 푹 담가요. 왜냐? 내가 죽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었다는 부분. 그러면서 세례는 뭐냐? 죽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적 변화가 있지만은 그 내적 변화의 외적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심이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머물지 마시고요.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이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중심한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기준인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했다는 큰일 납니다. 왜냐?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해서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물론 내 생각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절대 기준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절대 배경이 되는 삶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도 여러분 배경 삼고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배경은 뭐냐?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배경으로 가진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면서 결국은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습니다. 대강 폼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배경 삼는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보좌의 축복과 함께 시대를 살리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우리 인생이라면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이 중요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본 중에 근본은 십자가의 돕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9절에 보세요.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무슨 말이냐? 권세와 명예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명예와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배경 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된 응답을 주시느냐? 재앙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현장에 끊임없이 재앙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기준, 그리스도 배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재앙의 역사들이 꺾이는 역사들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장 26절에서 29절,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절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그래서 재앙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데도 듣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재앙의 일이 왜 일어나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 영적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3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십자가에 둔 그리스도 붙잡고 그 중심으로 나가는 자에게, 그를 기준으로 배경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정말로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사실은 성도들의 진짜 필요한 것을 줘야 되는데 성도들의 요구를 채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교회는 어렵고 교회는 힘듭니다. 성도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은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을 요구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먹고 살기 좋은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 요구해요. 그게 세상의 요구, 똑같이 성도들의 요구가 그러한 요구입니다. 틀린 요구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진짜 성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현장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자로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 사실 붙잡고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시대에 가장 근본인 영적 사실에 눈을 연 자로서 한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찬양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영적 사실을 바르게 보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근본 언약을 날마다 누리며 영적 사실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피조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그리스도만 남기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광채와 자라 아들 오직 예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 있다면, 영적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근본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 중에 사실이 뭐냐, 영적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가 기준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절대 배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그런 때마다 주님의 눈물을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망대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배경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피로를, 정말로 성도들의 피로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땅에 피로를 채워가는 전도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두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텐 모겐. 이번 주 독일에서 유럽 전도 집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절대 기준, 절대 배경이 되며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4월 첫째 주 하나 독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 및 등록 헌금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8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고 4월 21일 세계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23일 주일엔 제10회 하나 선교대회로 진행되며 구원의 길 미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4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3일부터 7일까지 유럽 전도집회 및 렘넌트 대회 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세례식이 오늘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 및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으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가 제1,2 안수집사회, 제1,2 권사회를 대상으로 2부 예배 후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에 담임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기초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주교 모임은 오후 3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40일 노트 마스터 설문지가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대구 경북 북한선교전도학교가 북한선교를 마음담고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인 봉정입니다. 3대 교구 다사성주구역 정양화 은퇴안수집사 유복순 권사 아들 정성영군 결혼식이 4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 레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일대교구 상인사구역 김정숙 A 명예집사 모친 서상아 명예집사 장모 김영복 명예집사 2대교구 월성일구역 성미영 원사 부군 김상은 집사 전문교구 농인부 정재현 집사 시부 이동희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대회 앞두고 특별한 것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 윤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4대 교구고요. 수승구역입니다. 우리 노우철 임호정 집사님 가정입니다. 노주안 주님의 시선에 있는 자,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주 안에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주안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붙잡으는 약은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8절이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말씀을 붙잡았고요. 기도 제목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화평 속에 한 팀이 되어 전도 선교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만 숨기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고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나요? 저 뒤에 영상에 보이는데 어디? 예, 잠시 일어서 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하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언약 가문의 귀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의 시선 속에 있는 자,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잘 양육되어짐으로 뜻을 정하여서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전도 선교의 한 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고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귀중한 축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받은 언약의 역사들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237나라 5천정도를 살리시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 경제를 회복하는, 숨은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선교대 헌금을 통해서 많은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237나라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우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내신 헌금은 선교대회와 또 선교사 합숙, 우리 하나 선교대회 40일 집중훈련 속에 계속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을 담은 헌신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선교대회 특별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대로 선교를 위해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본 중의 근본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들을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